에이, 그냥 가자. 어차피 야단 맞을 거 전화해서 뭐 하겠냐. 가자. 나는 최고의 생일 축하합니다. 도희야, 생일 축하한다. 고맙다, 엄마. 야, 오늘 내가 또 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놀아. 야, 이 사장은 화끈한데? 나도 어디 돈 많은 누님 좀 없나? 그럼 나도 학교 걱정도 안 할 텐데 말이야. 야, 야, 너도 한번 데리고 살아봐. 난 이제 아주 연상이라면 물렸다, 물렸어. 자, 한 잔씩 하자. 자, 감사합니다. 야, 마셔, 마셔. 잘한다. 이제 외박까지 해? 미안해. 오늘 재호 생일이라서. 그래도 나 일찍 들어온 거야. 다른 애들은 시내 집에 우르르 몰려가서 아직도 마신다고. 아이고, 일찍 와주셔서 고맙네요. 정신이 있어? 애 아빠가 애는 뒷전이고 친구 친구 친구. 그렇게 노는 게 좋아서 어떻게 하면 좋니 너? 그래서 애 아빠는 술도 먹으면 안 되냐? 술도 사람 봐가면서 마셔. 어? 가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랑 마시든가. 친구들이라고는 하나같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는. 너무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몸이 도면 제가 직접 가게 보던지. 난들 안 그러고 싶어서 안 그러는 줄 알아? 애 데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. 그럼 당신이 산이 봐. 산이 보면서 집에서 친구들 불러다 놀아. 가게는 내가 볼 테니까. 진짜 못 살겠네. 야, 어디 가? 어디 가냐고. 아버님 대산도 어디 가? 이리 못 와? 형님, 저 왔어요. 다녀왔네. 잘한다. 시아버지 제사날에 아예 상 다 차리고 들어오지 그러냐? 그게 아니라 그이가... 왜? 혼자 오기 싫어서 늦었냐? 아, 이래야 되는 거 알면 알아서 오는 거지 왜 남편 핑계야? 산이 아빠, 집에 와 있으면서 어떻게 전화 한 통 안 해요? 아, 다른 데서 자는 것보다야 낫지 뭘 그러냐? 오준기가 얘를 무시하고 잔소리를 했으면은 얘가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. 돈 많고 나이 많은 며느리 어디 무서워서 들이겠냐? 아, 덥다. 나 수박같이 좀 해줘요, 엄마. 그래, 그래. 네. 얼음, 얼음 가자. 저는 숟가락으로 뒤집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뒤집는 게 부서지지도 않고 빠르고 더 좋아요. 저기 전만 묻히세요. 나머지 내가 후딱 할게요. 일 잘하는 며느리 하나도 안 부럽네. 너 그 옷 꼬라지하고 매부새가 뭐냐? 아이고, 저 주름 자글자글한 것 좀 봐. 여자는 애 낳고 나면 10년은 늙는다. 어머니. 그 전에 누나로라도 보이더니 너 애 낳고 나니까 이제 무역이 이모 고모처럼 보인다. 너 무역이가 그렇게 편하고 만만하니? 신경 좀 써라. 한참 어린 남자하고 살려면 신경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눈에나 바르는 이 비싼 아이크림을 얼굴에 떡칠을 하네, 떡칠을 해. 산이 아빠 돈 많이 버나 보지? 야, 나 진짜 나이 들어 보이니? 너 역시 이모로 보여? 아유, 애 낳고 신경 안 쓰면 다 그렇지 뭐. 아무리 신경 쓸 시간이 없을 때도 상대 봐가며 퍼져야지. 누혁 씨한테 퍼지는 건 아니지 않니? 시내 나가봐. 어, 젊고 예쁜 축축빵빵한 애들 사방에 돌아다니는데 누혁 씨가 속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? 나 속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있어. 거울 보기가 겁나는 거 알아? 누혁 씨랑 같이 걷게 되면 옆에서 팔짱 안 끼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걸어. 나 자꾸 자신 없어지는 거 있지? 젊은 남자랑 살면 이런 게 힘들다는 건가 봐. 그래, 그래. 보톡스게 붙자. 일어나. 산이는 친정엄마한테 잠시 맡기고 나가자.
뭐야? 사모님 코스프레 하세요? 꼭 만화 여주인공도 가장 파티 가는 것 같아요. 아휴.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? 나 진짜 애쓴 거거든? 칭찬은 못해줘도 신의 앞에서 그렇게 무한소도 되는 거야? 또 시작이네. 멋을 부리려면 어울리게 부려야지. 그게 뭐냐? 내가 더 민망하다. 솔직히 말해보자. 너 나한테 흥미 잃었지? 산이 가졌을 땐 산이 때문에 못했다고 쳐. 산이 낳고 너 나한테 오기나 했니? 자다가 닿기만 해도 놀래서 피하고. 뭐가 문제야? 문제 없어. 뭐가 문제냐고. 쭉쭉 빡빡한 신의 옆에 있으니까 네 눈에 나랑 자꾸 비교되고 흥미 없니? 저기 있잖아. 난 그렇지 않은데 뭔가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. 뭘 잃어버린 느낌인데? 이제 26인데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오면 36이 된 것 같고 내 청춘 다 잃은 것 같고 뭔가 중요한 걸 잃은 것 같단 말이야. 그래서 나랑 사는 게 억울하고 싫다는 거니? 소리 지르지 말고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. 자기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. 자긴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고 사람도 많이 만나서 억울한 거 없겠지.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. 솔직히 나 배낭여행 다니고 소개팅할 나이잖아. 그런 나한테 자기가 산이 아빠만 강요하니까 힘들어. 그래, 내가 자기 외롭게 한 거 맞아. 근데 있지, 자기가 너무 퍼져 있으니까 마음이 안 내켜. 아니, 마음은 자야지 자야지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. 미안해. 네가 이렇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. 자기야, 애 키운다고 처대라 서툴고 힘들어서 푹 퍼진 거 인정해. 잔소리에 대면서 엄마처럼 군 것도 사과할게. 지금부터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조금은 산이 아빠로서 노력해 줄 테야? 그래, 미안해. 아빠로서 자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자기한테도 미안해. 무혁 씨,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휴가 좀 다녀올까 하는데 괜찮지? 복잡한 마음도 좀 씻고 오고. 거기 꼭 가야 돼? 우리 모임은 내가 빠지면 시체야. 그러면 나도 갈게. 같이 가자. 산이는 누가 보고? 그야 엄마한테 맡기면 되지 뭐.